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세 나라 정상들이 외교, 안보, 국방, 경제 등 정말 여러 분야에서 과거와 다른 차원의 논의를 했습니다. 자, 현재 한미일 3국은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국을 대상으로 해양 안보 분야의 사업을 각각 진행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같은 지원들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조율하기도 한 거죠. 아세안과 태도국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말입니다. 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많이 들어보셨죠? 이 IPEF 타결을 위해 한미일이 공조하기로 했습니다. IPEF가 뭐냐? 한미일과 호주, 뉴질랜드, 아세안, 인도, 피지 등 14개 나라가 참여하는 경제협력 플랫폼입니다. 지난해 5월 4개 필라로 출범해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자, 이 같은 논의 이후 9월에는 굵직한 외교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. 아세안 정상회의에 이어 G20 정상회의 그리고 유엔 총회가 열립니다. 이 아세안 회의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, G20 정상회의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립니다. 다자 외교 무대에서 한국이 어떤 메시지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을 해 나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.